세입자 영철씨는 수리를 해주려고 하면 연락이 안 되거나 출입을 거부했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피해 보상금 청구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고소를 엄청 남발하더라고. 소장에 보면은 12년간 누수가 지속됐대요. 아이고야, 12년간 누수가 있었다고요? 그럼 그동안 수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인가요? 소송 금액이 얼마예요? 2억 1천만 원이요. 어? 2억 1천만 원이요? 피해가 얼마나 심하셨길래 2억 1천만 원이 됐을까? 건물주 이 씨는 얼마 전 영철 씨로부터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금 1억 6천만 원과 권리금 5천만 원을 합친 2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고소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야, 이해가 할 수가 없네요. 12년간 누수가 지속됐다. 자기는 장사를 못했다. 고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 집이 공사를 시행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영업손해가 굉장히 많다. 건물주 이 씨는 고소장의 내용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누수가 발생했을 당시 수리를 해준 적도 있을 뿐더러 영철 씨가 출입을 막아 수리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래된 건물이고 그러니까 좀 들어가서 뭐 관리도 해주고 누수도 있는지 보고 확인하고 싶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완강히 거부를 해요. 뭐 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근데 이렇게 소송액을 부풀린 거는 저희를 괴롭히려고 하는 심산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아요. 아이고. 실제 영철 씨와 건물주분의 대화 내용입니다. 전 진짜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건물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건물주분이 저한테 되게 아닌 척 하셔도 그분에 대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으신 것도 알아요. 저희 아버지 변호사 사무실에 일하시는데 사무장이시기 때문에 따로 저희 살 비용은 되지 않아요. 저런 말 들으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약간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예. 제작진은 취재 도중 영철 씨의 소송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준 건물주를 만났습니다. 일단은 내가 물이 샌다 하니까 이제 한번 가봤어요. 누수 문제로 역시 소송 중이라는 박종수 씨. 그 과정에서 영철 씨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보험 들은 게 있냐고 물어봐요, 나한테. 있다고, 화재보험 여기 건물에. 근데 그거 저기 누수 탐지는 안 될 거라고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타먹었대요, 딴 데서.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거예요. 어? 보험이요? 보험이요? 네. 얼마 뒤 영철 씨는 실제로 박종수 씨의 보험회사에 약 6천여만 원의 피해 보상금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실일까? 이야. 세입자분이 누수 피해 보상금을 얼마 정도 청구하셨나요? 저도 이게 좀 오래된 거여가지고 금액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몇 천 정도가 됐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소송으로 넘어간 거라서 그래도 거의 1년 넘지 않았나 싶은데요. 놀라운 건 건물주도 몰랐던 보험 청구를 영철 씨가 직접 주도적으로 나서서 진행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야. 자기네 응습실이 다 못해 냈다고 막 그냥 그러더라고. 근데 무슨 수리를 해주겠다는데 다 필요 없고 보험도 있냐고 자기가 먼저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그러면 자기가 보험사에다가 그렇게 해주면은 그 다음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요구한 금액이 5,500인가? 6,000 그 정도였어요. 야, 참 금액이 크네요. 제작진의 취재 결과 영철 씨가 누수 피해 보상금으로 소송 중인 금액만 해도 적게는 1,000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까지 다양했습니다.